방지에 써진 대로 친구들을 보고 왔는데, 아, 저 머리 스타일이요? 저 골든벨 나가기 전에, 펌을 좀 했어요. 돈, 그, 좀 나름 투자를 좀 해가지고 펌을 좀 했는데, 어쩌다 보니, 동네 성당 사람들한테는, 뭐냐, 심경의 변화가 큰 걸로 묘사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동네 성당 사람들은 방송하는 거 모르거든요, 아직. 근데 사실 이제 아까 제가 만나고 온 친구들은 그거였어요. 이제 대학 시절 때부터 성당 쪽으로 이제 대외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외 활동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모르겠어.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방송하는 거 아나 봐. 알고 있던 거야, 몇 명은. 그래서 방송 잘 되냐 묻더라고요. 근데 좀한 가지 조금 서운했던 거는 왜 나를 먹방 BJ로 알고 있는 거지? 아니, 물론 아무래도 이제 토크 캠방을 하다 보면 먹방을 좀 많이 할 수도 있죠. 방송하다 보면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진짜 챌린지 차원에서 먹방하는 것보다는 전 진짜 약간 생존을 위해서 먹방하는 게좀 많은 거고. 원래 제가 이제 좀 이제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주력으로 밀고 가는 거는 나름의 교육방송이죠. 나름의 그런 교육방송 컨텐츠인데, 참, 이게, 아무래도 먹는 게 조금, 사실 유튜브 조회수 올라가는 데 조금 더 유리하기는 해요. 물론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해설방송, 이런 거 하고 그럴 때는 조금, 그것도 조회수가 좀 나긴 하는데, 평상시에 조회수 많이 나오려면 그게 좀 유리하긴 하더라고요. 먹방이. 어쨌든 그래서 모르겠어요. 추천 영상 이런 거에 떴으니까 내 거를 봤겠죠. 유튜브에. 그래서 어쩌다 보니 먹방 전문 BJ로 오해를 받은 그런 사연이었고요. 모르겠어요. 이제 나중에 좀, 아직 정식으로 제가 안 밝힌 거거든. 그래서, 모르겠어. 그렇게 이제 소수의 모임에서만 좀 나왔을 뿐이지. 모르겠어. 정식으로 밝힐 때가 좀, 이제, 언젠가는 오겠죠. 근데 사실 그때 되면,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겠지만, 왜냐면 지금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근데, 진짜, 1, 2년 전이었으면요, 내가 인터넷 방송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조금 약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한동안 이제 물론 이제 그 친구들끼리 그 모임이 요즘 없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 뭔가 모이기가 좀 그랬죠.